이제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너무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착착 이렇게 뿌리시고 머리 감고 물기가 살짝 있을 때 뿌리셔도 되고 저는 그냥 머리 말랐을 때도 그냥 위에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엄청 시원해요. 머릿속에 열이 진짜 내려가고 일단은 올라오는 머리에 피부염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빠르게 잡고 비듬도 잡고 그리고 탈모나 원형 탈모에 조금 도움이 되면서 자외선 차단까지 할수 있는 헤어 미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소소한 숫자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저의 고민 중에 하나를 우리 소소님들하고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날씨가 막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하다 보니까 계절이 이게 여름에서 가을로 싹 바뀌면서 제가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을 때 제가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빠져서 요즘 진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머리 빠지는 거를 조금 예방하고 모공도 수축시키고 또 탈모나 원형 탈모, 그리고 비듬, 그리고 이제 홍조 올라오는 거, 그리고 자외선 차단까지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써보면 소소님들이나 저나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그걸 찍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요즘 되게 습관이 생겼어요. 머리 감고 나면 바닥을 먼저 확인하게 돼요. 머리카락이 정말 진짜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이게 계절이 바뀌면서 더 심한 것 같고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가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머리가 나이 먹으면서 얇고, 그리고 이 앞머리는 새끼손가락 마디만큼밖에 안 돼요. 지금 진짜 없거든요, 제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이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진짜 머리가 많이 빠져서 여기가 잔머리가 많이 올라올 정도로 많이 빠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탈모 제품도 좀 써보려고 구매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왠지 이상하게 탈모에 좋다고 하는 제품을 사서는 그거를 끝까지 사용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불편함도 있고 번거로운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원형 탈모나 탈모나 건선 그리고 또 올라오는 염증을 빠르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햇볕에 나가도 조금 안전하게 자외선 차단까지 할수 있는 그런 헤어 에센스 미스트 이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짜자잔. 요거예요. 선생님들 요거 이렇게 하면 뭔지 다 아시겠죠?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A도 들어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얼굴에 바르면 즉각적으로 미백을 주잖아요. 피부를 개선하고 윤택하게 하고. 근데 얼굴에만 뿌리지 마시고, 머리에도 뿌리면 머리에 자외선 차단까지 되고 그리고 쿨 기능으로 열을 좀 빠르게 내리고 올라오는 염증을 팍 그냥 한 번에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혼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에센스를 요즘 제가 쓰고 있어요. 미스트를 헤어 미스트를. 그래서 오늘 이거 헤어 미스트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재료는 뭐가 들어가냐?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소소인데 이게 비타민이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 얼굴뿐만 아니고 우리가 먹어서도 굉장히 섭취를 많이 하면 건강에도 좋지만 얘가 피부에 정말 진짜 좋아요. 근데 머리 빠지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한 2주 정도 주기로 이게 머리카락이 나와가지고 잠깐 머물다가 또 퇴행기로 가면서 머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열도 머리로 올라오고 모공이 열린 상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도 좀 시원하게 해가지고 열을 내리면서 좀 수축을 시키면 머리가 조금 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중파 방송에서 헤어 미스트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하고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
브로콜리 헤어 미스트 같은 경우는 테스트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뿌려 보게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모공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비듬 많았던 분들도 좋아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함께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간단해요. 이게 쉬워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그냥 하게 되면 약간 비릿한 풀냄새 같은 그런 게 나서 머리에 뿌리는 게 조금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살짝 데쳐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브로콜리 이제 마지막 헹굼에서 식초를 살짝 넣고 브로콜리를 여기다가 5분 정도 이렇게 담가주시면 이 먼지도 다 빠지고요. 마지막 이제 헹궈서 데치면 됩니다. 물이 이제 팔팔 끓고 있어요. 여기다가 브로콜리를 넣어줄게요. 팔팔 끓이시면 안 돼요. 그냥 색깔만 푸르게 나올 정도로 살짝만 데쳐주시고. 끄고 이제 헤어 그 브로콜리 미스트를 만드는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브로콜리를 이렇게 데쳤잖아요. 그러면 브로콜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알로겔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글리세린 들어가고 정제수가 한 컵이 들어가거든요. 정제수 한컵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제 미스트 용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용기 준비해 주시고 이제 걸릴 수 있는 거름망 비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용기 소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용기를 이렇게 소독해 놓고 얘도 소독해줍니다. 그리고 믹서기도 소독해주고. 진짜 초간단이에요. 진짜 초간단인데, 이거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마르는 동안 잠깐 놔두고, 잠깐 마르는 동안 놔두고, 이제 믹서기를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믹서기에 이제 이런 줄기도 버리지 마시고 줄기도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많이는 안 들어가고 이제 상하기 때문에 쓸때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송이 진짜 조금 들어가요. 두 송이만 딱 있으면 되거든요. 두 송이 조금 더 넣어볼까요? 하나 더 넣을게요. 그러면 두 송이에서 세 송이 이렇게 놓으시고 이 위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작은 스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알로겔을 여기다가 넣어주는데요. 이 알로겔 같은 경우는 우리 왜 머릿속에 가끔 왜 이렇게 뽀드락지처럼 이렇게 붉게 올라와서 가렵고 그래서 만져보면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는 염증성 피부염이 올라와요. 머리 모공에.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거에도 좋고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머릿속 모공을 굉장히 시원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 내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넣고 그리고 글리세린. 글리세린도 작은 스푼. 글리세린은 머릿결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피 관리도 하고 촉촉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글리세린을 넣고 에센스 역할을 또 하면서 탈모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재료는 정말 다 끝난 거예요. 더도 들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정제수를 한 컵 넣어줍니다. 그냥 딱 넣고 뚜껑을 딱 닫고서 믹서기에 돌려줄게요. 소리가 약간 나도 이해해 주세요. 놓고 돌립니다. 곱게 갈아줘요. 그리고 이제 딱 꺼내서 우리 얼굴에다 바르는 미스트랑 똑같거든요. 얼굴 관리하면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커 소독된 곳에 이제 따라줄게요. 걸러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거름망이 없으시면 거즈를 대고 하시면 돼요. 거즈를 대고. 그래서 브로콜리가 조금 많이 들어가면 더 푸른색이 많이 나오고 브로콜리가 조금 덜 들어가면 푸른색이 조금 덜 하겠죠. 근데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도 바르면서 같이 머리결도 하시게 되면 머리도 굉장히 보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시원해요, 머릿속이. 그래서 열 내리는데 정말 도움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밀가루 살짝 넣어서 팩하는데 또 해야 됩니다. 팩 두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거든요. 브로콜리 여러분들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로콜리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잖아요.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브로콜리 안에는 이렇게 하면 준비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왔어요. 이렇게 미스트가 정말 색깔 예쁘게 나왔거든요. 머리 결도 좀 보호하면서 쓰면 좋기 때문에 실크 아미노산 이거는 굉장히 가격도 싸요. 저렴해요. 그래서 실크 아미노산을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울 정도만 딱 넣어줘도 촉촉하게 하거든요. 다 됐어요. 운동 때문에 약간 거품이 여기 형성이 됐는데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걷어내고 공병에다가 담아볼게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닫고 탈모 관리, 원형 탈모, 머리 탈모 관리에 미스트가 나왔습니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세안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이거 얼굴에 뿌려도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솜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보면 진짜 소소인데 이 브로콜리 미스트가 좋은 게 얼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굉장히 윤택하게 해요. 바로 이 피부 결을 정리정돈 나고요. 그리고 뽀얘져요. 그냥 얘가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이게 결이 살아나면서 피부를 굉장히 맑게 해주는 거를 소설님들 느끼시거든요. 브로콜리는 미백에 정말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뿌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가지면 일주일을 못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머리는 감고 바로 좀 마른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마른 머리에 감으신 머리에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일단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니까 모공 부분에 있는 열을 좀 내려주기 때문에 모공이 그냥 쫙 또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이 헤어미스트가 좋은 점은 올라오는 염증을 되게 빠르게 잡아요. 우리가 머릿속이 가려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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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불글불긋하게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염증이 있어요. 그것도 빠르게 잡고 그리고 비듬도 많이 완화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머리 빠지는 걸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냄새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살짝 데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 결도 실크 아미노산을 넣어서 하면 정말 진짜 아기 머리카락처럼 정말 보들보들해지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하셔도 돼요. 남자분들도 여기 열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열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열 나는 것도 조금 내리고 원형 탈모나 탈모도 좀 예방하고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비듬도 좀 예방하고 올라오는 피부염도 좀 빠르게 잡고 머릿결까지 부드러워지니까 조금 수고스러워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헤어 미스트 참 좋을 것 같고요. 남았었잖아요, 요거. 다음 편에서는 소소인데 요거 남은 거 가지고 미백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미나 잡티 관리하는데 조금 다른 걸 혼합해서 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헤어 미스트 별건 아니지만 자외선까지 차단할 수 있으니까 뿌리면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을철에 머리 많이 빠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헤어 미스트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고요. 후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소소님들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저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